자, 2020년 3월 몬스터 슈퍼리그 혼돈의 탑 등반하기 전에 자,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혼돈의 탑 입장 에너지가 무료예요. 원래 이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1층부터 100층까지가 있어요. 이거 뭐냐? 약간 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게임? 약간 자동으로 돌리는 게 많은 거긴 한데, 자, 1층부터 100층까지가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50층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70층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100층까지 늘어난 게 혼돈의 탑인데, 한몇 번의 개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뭐, 보석 강화 할인이라든지, 뭐, 보석 해제 무료라든지, 뭐, 전설 스타몬 출연 확률 증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혼돈의 탑 등반 등반이에요.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이거 에너지죠. 이거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 한 달에 한번 주어지는 이벤트예요. 자, 1층부터 아 이거는 100층까지요? 하루까지는 안 걸려요. 논스톱으로 하면. 자, 이거 참고로 지금 100층 깰때 쓰는 애들을 제가 설정해 놨었는데, 일단은 1층부터 50층까지는 쉬워요. 이게 진화 시스템, 초월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은 1진화에 나와요. 1층부터는. 그러면 여기서 1층부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 일단 돌연변이 애들 중에서 리더를 하나 골라요. 혼돈의 탑에서 아군 공격력 35% 증가죠. 얘를 리더로 세워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단은 쉬운 층들은 바꾸기가 귀찮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연속 전투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성우위가 있어요. 무조건 유리한 속성으로 피해를 준다. 이게 속성을 계산해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성우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더는 기본 공격 다 자신의 체력을 회복을 하고요. 나머지 세 녀석들은 기본 공격 때 자신의 체력과 SP를 조금씩 회복을 해요. 자체 회복이 가능한 애들로, 그리고 상성 우위가 가능한 애들로 연속 전투.
때는 이 시바 욕 아니에요. 시바의 삼진화 대암흑천인데 기절에다가 체력의 10%만큼 모든 아군을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스 설정이라서 회복 그 방어력이 엄청나게 좋은 애들에다가 그 회복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애들로 좀 라인업을 좀 바꿔서 어떤 애를 데리고 갈까? 얘를 한번 데리고 가보자. 자, 55층이에요. 얘네들도 체력 회복하는 애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회복하죠? 그래서 여기만 좀 불속성의 반대인 물속성으로 한번 가야 돼요. 여기만 물속성을 한번 털어주고 그리고 1.4 그리고 세 턴마다 공격력, 방어력, 회복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뚫어줘야 돼요. 얘들 한번 얘가 방어력이 엄청 세가지고 제 회복하는 거 봤잖아. 그래서 지속 피해까지 쓰고 있는 거고. 자, 끝내자. 제가 방어력이 세가지고 깼는데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 이제 56층이에요.
얘 상성우위라서 얘는 라인업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힐러도 챙기고 무조건 유리한 속성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힐러가 있어야 돼. 심지어 몹들도 공격형이야. 얘네들 다 잡으면 얘네들 다 잡고 나서 잡어. 끝. 자, 다 이제 다음 66층은 다시 또 상성우위를, 69층까지는 상성우위를 갈 수 있어요. 300개 발로나의 삼진화 발라카리스 체력 대량 회복하고 상성 우위이기 때문에 역시 바꿔줘야 돼요. 공격형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고요. 헐, 심지어 몹은 얘 짜증나는데 마그톤인가 얘? 얘는 방어형이거든요. 기절될 수도 있어가지고 상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1.4 다 죽었어.
자, 스타젬 300개 받았고요. 자, 오딘의 삼진왕 오티누스인데요.
근데 여기는 그 보조몹들이 그거예요. 잠깐만, 얘를 한번 써볼까? 오, 기절이 있군. 얘를 한번 써볼까? 그냥 오랜만에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그 다음에 공격력 강화. 그 다음에 좀센 애가 이렇게? 보스는 수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말고? 시스타를 슈퍼 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번 쟤를 써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쟤네 이제 로키가 쟤네가 이제 수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대로. 먹힐지. 다 수면 걸렸죠. 기절이 두 마리가 있거든. 연속 전투를 중지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동으로 싸는 이유가 있어요. 자, SP를 풀로 채워놓은 다음에 시작할게요. 채우고, 방어력 깎고, 기절. 체력 깎아. 방어력 깎아. 기절. 안 되네. 안 먹히네, 얘네들은. 방어를 깎고, 기절. 기절. 방어를 깎고 안 되네. 기절 안 먹히고 다시 기절. 기절. 방어를 깎고. 얘는 이게 80층이 제가 얘가 질풍가도가 걸려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한 마리 죽었잖아. 응진 걸렸다 젠장. 겨우 이겼네. 뭐야,
실는 만큼 남았어? 이런다니까. 오케이, 기절 걸렸다. 방어력 깎고. 안 돼.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졌다, 졌다. 억, 제가 죽어버리면. 원래 쓰던 애로 바꿔야 되겠다. 바꿀게요. 여기가 80층이 좀 되게 고비인 층계예요. 보상도 꽤 센 거라서. 얘로 바꾸고. 얘는 뭐지? 저주 폭발? 근데 기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얘를 갈게. 안 될 경우는 기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안으로 그냥 두 턴을 기절시킬 걸 그랬나? 알면 말고요. 팀 치명타 피해를 올려버리고. 치명타 피해를 올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피를 채우고 증가시키고 기절. 어? 바깥고 기절. 안 되네. 깎고 슈퍼 스킬 방어를 깎고 다 깎아버리고. 됐다. 오, 다행히 쟤를 깎네요. 방어력부터 깎고. 안되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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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절 걸고 때려.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쪼잔하게 하고 있다. 슈퍼 스킬. 이제 이거 남았으면 전부 총공격. 이겼네요, 결국. 여기가 80층 힘들어. 얘네들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큰 거 하나 나오죠.
95층이 그 고군분투 있는 애하고 얘를 쓸게요. 여기 95층이 이제 100층까지 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고비일 거예요. 얘들이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공격력이 늘어나거든요. 고군분투 애들이라서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얘네들은. 고군분투라는 기술이 그 턴이 갈수록 턴이 지날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가요. 최대 8턴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최대한 빨리 잡아줘야 돼요. 쉴드 치고 자동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 다음에는 자동 쓰면 안 돼요. 자동 쓰지 말자, 여기서. 자, 이제 풀 게이지로 가는 거예요. 일제히 공격. 감전하고 분쇄가 있거든요, 얘가. 오, 막았어요. 방어력 안 깎이고요. 지속 피해. 얘네는 잡을게요. 왜냐면 얘네 옆에 잡아둬야 돼요. 얘네는 고군분투라서 시간을 오래 살려두면 쟤네가 의외로 상대하기 힘들어져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니다. 오, 보호막이 한 번에 뚫려버리네. 다 저항이야. 예. 역시 보스는 보스예요. 저항력 감소하고 맞아라. 지속 피해 걸고 뭣도 안 먹을 때는 지속 피해 이제 끝. 역시 지속피의 힘이야.
자, 100층의 고지가 보인 고지가 보여요. 여기는요, 하데스의 삼진아인 디스파터, 저주 3턴, 대상이 가진 저주의 개수에 비례하여 폭발적 피해, 저주 폭발. 이 저주 폭발의 기술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주 한번 써봐. 그러지 말자. 여기서는 자, 얘가 이제 제가 스킬북으로 기절을 두 턴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두 턴 기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방어력 약화. 그 다음에 역시 두 턴 기절. 그 다음에 얘로. 얘는 수동. 드디어 100층이다. 두 턴. 두 턴. 오히려 힐러가 딜을 책임지고 있어. 두 턴 기절. 한놈 기절시켜놓고 제가 공격력이 세거든요. 얘는 이대로 써. 그리고 힐, 광역기절. 오케이, 한 번 더. 기절. 그리고 두 턴, 두 턴. 걸고, 걸고. 이러면 되죠. 여기서는 좀 상대가 좀 난해한데 왜 얘가 안 걸리냐. 오케이. 왜 한쪽에 안 눌러져? 됐다.
쟤부터 잡을까? 안 걸리네. 잡고 헐 힐러가 없으면 큰일 나는디. 진짜 야비하게 하고 있다. 견뎌. 끝. 가끔 얘네가 내 말이 다 살아남을 때가 있고 못 살아남을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을 까러 가야죠. 자, 이제부터 비싼 아이들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에이, 다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영 오늘의 결실 이거를 까도록 하겠어. 역시 있는 애죠. 그러면 얘 진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다.